참, 너희 부부 새벽에 바닷가 갔다 왔다면서? 태연 씨가 그러더라. 재밌게 사네. 우리 그일왜 만났는데?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쳤어. 석영아, 너 의료봉사 다닐 때 같이 다녔던 학생인데 미지라고 기억나니? 알아. 왜? 그 애가 그러던데, 넌 의료봉사 나가면 현장에서 자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던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심지어 비가 쏟아지는 새벽에도 차를 몰고 올라갔다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넌 매번 1박 2일로 다녀왔다고 했잖아.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하고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하긴 뭐 당사자인 태연이 오빠도 무신경이더라. 넌참 좋겠다. 네 남편이 뭐든지 다 믿어주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남의 남편 만나서 무슨 소리 한 거냐고. 아니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지. 뭐가? 혹시 네가 의료봉사 나가서 딴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해서. 너 정신과에서 만나봐. 정신과?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너 지금 어떤지 아니? 스토커야. 밤늦게 우리 그 이한테 전화하는 건 어제? 전화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이코. 거기다가 우리 남편 다니는 골프 연습장 다닌다면서? 심지어는 우람이 아빠 다니는 포장마차에서 해장국집까지. 거기서도 마주친다더라. 아주 우연히 저 교활하게. 우리 그 이가 뭘 하는 줄 아니? 네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친대. 웃니? 너 지금 웃는 거야? 성영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말이야, 너희 남편 사랑하니?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혹시 내가 너보다 더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얘긴데,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너하고 그 사람 갈라설지도 모르잖아? 그럼 그 공간 메꿔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안 그래요, 원장님? 아 진짜 너무들 한다. 어? 추운데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디가 덧나냐? 지우 씨, 우리 올 시간 맞춰서 미리 시켜놓은 거겠죠? 배고픈데 기다리지 않고 더 좋잖아요. 그렇지. 어? 이 같은 상황을 놓고도 태욱 씨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타 사람과 매사 부정적으로만 보는 송주 같은 타입이 있는데 누가 더 좋을까요? 태욱 씨요. 언니. 나한테 매사에 부정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말 나온 김에 계급장 띄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 좋아. 계급장 뗐어. 말해봐 뭐. 오용기 씨 우리 사무실 이름 준 프로덕션 맞죠? 네. 준 프로덕션이죠. 오용기 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편집기사요. 한동희 씨는요? 촬영 감독. 비록 우리가 지역 광고 나부랭이 같은 거 찍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꿈이 있었다고요. 언젠가는 교양 프로그램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영화 제작도 하는 그런 꿈 말이에요. 언니, 이 회사 처음 만들 때 우리 뭐라 그랬어? 10년 안에 좋은 영화만 만드는 영화사 사장 되겠다 그랬잖아. 우리 모두 그런 희망 가지고 이일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용기 씨는 다리 미질이나 하고 있고 한동희 씨는 옷감이나 자르고 있고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어? 돈 되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하진 않아.
아무리 사무실 임대료 5개월씩 밀리고 카드로 돌려막아도 아무거나 다 하자는 거 아니야. 내가 나름대로 판단한 건데 태욱 씨가 하는 코스프레 비전도 있고 사업성도 있다고 생각했어. 코스프레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무실엔 그걸 잘 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무실을 택한 건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지우 씨, 오영기 씨, 한동희 씨 모두들 아이디어가 넘치잖아요. 저기 언니,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 밀렸었어? 우리 월급은 한 번도 걸린 적 없었잖아. 야, 월급은 줘야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자자자, 청소 그만 떨고 우리 다 같이 또 먹자고, 어? 그래, 파이팅 한번 하자. 자, 아자, 아자, 나가자, 이기자, 돈 벌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가도 어느 날이 회장님,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노년동 리몰딩 현장 보고서는 다 만들어놨냐? 그거 아직 급한 거 아니라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끝낼게요. 미자야, 너는 집에 그 잘생긴 논평이라도 감춰놨냐? 가서 할 일도 없으면서 따박따박 어떻게 퇴근 시간을 잘 챙기냐 챙기기를? 회장님 쉬게 보세요.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넌 출근 시간도 맨날 누리면서 6시만 되면 딱 할 퇴근이냐, 어떻게? 회장님,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딴소리 해?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좋겠다,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계시죠? 어떡하죠? 원장님 밖에 나가셨는데요. 벌써 퇴근했어요? 네. 어머니, 오셨어요? 저 안 그래도 일간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아침 잘 오셨어요. 날? 왜? 저 지우 문제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아, 근데 그거는 어디 간 거야? 저 글쎄요. 뭐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시던데. 전화가 눈이 달렸나. 나 들어오는 건 귀신같이 알아요. 네, 송은호 시댁입니다. 언나다. 예, 이경선 여사님. 아범 들어왔니? 아니요. 근데 어디세요? 아직도 양평에 계세요? 나 저녁 먹고 들어간다. 아, 왜요? 어머니 좋아하는 콩나물밥 해놨어요. 들어와서 잡세요. 상진이가 저녁 사겠대. 아, 그래요? 잘 좀 달래주세요. 아가씨 때문에 그냥 속이 까맣게 탔대요. 한상진 씨 불쌍해요. 암튼 좀 늦을 테니까. 예, 알았어요. 어머니, 운전하실 때 오토바이 조심하세요. 너도 잘 알겠지만 정관 복원 수술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실로 끊어진 정관을 연결해야 되는 거 알지? 수술 후에도 모두가 임신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임신 확률은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그래도 하겠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아긴 어떡할 거야? 무슨 아기? 당신 부인 말이에요. 자기 아이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여자는 그래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 아이 갖고 싶어해요. 실은 어머니가 더 성화야. 대이올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면서. 그래요. 어머니 소원 풀어드려요. 정말 나? 나도 돼? 뭐 낳지 말라면 안 낳을 거예요? 그럴 자격 없어요. 심한 운동 피하고 5일 동안 목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부부관계 금하고.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애썼다.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깃발 꽂았어? 아니야, 내가 먼저 포크 꽂았어. 엄마 먹으라고 산 거라며. 같이 먹으러 사야지. 누가 혼자 다 먹으래? 엄마는 점심도 못 먹었단 말이야. 그걸 누가 믿어. 라면도 한 개만씩 끓여먹는 아줌마인데. 좋다. 하나 빼기로 정하자. 좋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싸 열어. 그냥 양보했으면 효녀썰이나 듣지야. 그렇게 맛있어? 들이먹다가 하려가지고 또 모르겠다. 살 안 찌는 게 용해요. 내가 살이 찌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찐다. 너도 시집가봐. 이거 완전히 중노동이야. 빨래만 해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 정말 엄마는 노예 같아. 뭐? 노예? 노예 싫으면 무술이라고 불러줄까? 그래, 무술이가 낫겠다. 아줌마, 빨래 많이 하면 빨리 늙는데. 누가 그래? 유명한 송진아 박사라고 있어. 송진아 박사? 아유, 이게 널 놔놔. 널 놔놔. 아유, 우리 딸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좀 보자. 에이꺼? 맨날 자정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니, 선배님은 병원이라고 사진밖에 몰라요. 사진 동호회 사람들 만나는 일이 많은가 보죠. 혹시 여자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거나 그런 거 없어? 에이,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아, 선배님 댁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적 모범 가정 아니에요. 아, 게다가 형수님은 제 이상형이고요. 진아 어머니야 진국이지. 아니 근데 말뼈대 같은 우리 준 어디다 쓰겠다고? 아, 그야 차츰 길들여야죠. 애민 나도 못 잡았어. 그 말망아지는 아무도 길 못 들여. 저만 믿어주십시오 어머님.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영화 하나 보러 갈까요? 저 다 봤어요. 예? 아, 볼만한 영화 있으면요 한꺼번에 그냥 싹 다 봐버려요. 그럼 차 한잔 할까요? 차요? 에휴, 그냥 뭐 술을 한잔 하죠. 술? 왜요? 제가 뭐 술주정 같은 거 할까 봐서요. 좀 더 그 건전한 건 없을까요? 건전한 거요?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 가서 책이나 읽을까요? 당구수지 알아요? 이 자세를 꾸준히 해주면 몸 안의 노폐물이 서서히 빠지게 된다. 올려 뒤로. 어, 뒷손도. 오. 뒷손도. 오! 어, 이건 간신히 된다. 어. 아우. 어머니, 초밥 싸왔어요. 초밥 드세요. 어, 그러냐? 아이고, 그래도 우리 큰아들밖에 없어요. 엄마, 나도? 야, 넌 안 돼. 어, 왜? 아, 나도 초밥 좋아한단 말이야. 아이고, 1인분밖에 안 사왔어. 1인분? 에이, 누구 아들 아니랄까 봐 쫀쫀한 거 판박이에요. 아범아, 우리 이리 가서 같이 먹자.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우라미 엄마하고 외식하려고요. 그래? 에이, 그러면 저녁은 또 내가 해야겠네? 태 있잖아요. 어, 내가 왜? 손님이 밥하는 거 봤어? 난 호텔비 꼬박꼬박 내는 어메나 치즈케이크라고요. 아이고, 잘났어요 정말. 야, 저 스파게티 잘하는데 추천 좀 해주라. 분위기도 있고 괜찮은데. 그런 건 언니가 더 잘 알지. 남자가 끌려만 다녀서 되겠냐? 암튼 요새 금술 좋아진 것 같다니까. 아니, 언젠 나빴냐? 그 사람이 좀 바빠서 그랬지. 앞으로는 바깥 일보다 집안일 더 신경 쓰기로 했어. 정말? 아빠! 오, 아들! 야, 옷 갈아입어. 엄마한테 가야지. 어, 우람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직 안 끝났죠? 원장님 진료는 다 끝나셨어요. 아. 안에 계세요. 들어가세요. 어머, 웬일이세요 병원까지? 우람 씨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우람 씨. 와, 이제 어른이 다 됐네요. 우람아! 엄마! 우리가 좀 일찍 왔지? 아니에요. 시간 딱 맞아서 잘 왔어요. 이 선생님, 뒷정리 좀 하고 가요. 그럼요, 원장님. 어서 들어가세요. 가자. 가자, 아들. 가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언니. 어, 영순아.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뭔데? 양평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별장을 팔 거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근데 팔지 않겠다고 하시던데요? 안 판다고? 저희 믿어주세요. 석영이랑 어머니 모시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석영이하고 관계없잖아요. 석영이 좋은 여자예요, 어머니. 어떤 며느리보다 어머니 잘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어머니. 그 문제는 석영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머니! 나다. 어머니 어디서 뭐 하세요? 아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아범은 일찍 들어와서 서재 있어요. 아니 저 아저씨가 요즘에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7시면은 칼퇴근이에요. 야, 여기 야경 진짜 죽인다. 응? 그치, 우람아? 응. 고기 맛있어? 응, 맛있어. 내가 알아놓은 곳으로 가지 않길 정말 잘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는데 이 스카이라운지는 안 나오더라고. 당신 인터넷 검색도 해요? 아이, 그럼. 당신은 날 아직도 컴맹으로 하는 거 본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 처리 다 해요. 어머, 그러세요? 어서 드세요, 사장님. 당신은 생각에 잠겼을 때 더 매력적인 거 알아? 치. 많이 먹어, 우람이? 아이고. 하나, 둘, 셋. 어머니, 저 들어왔어요. 서방질하느라 하고 이제야 들어오냐? 아이고, 할머니. 이거 반가우면 반갑다고 하시지. 여태 찾으신 거 있죠? 저를요? 왜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오늘 끝내신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찾으셨어요. 보리차 줘. 보리차요? 예. 보기 한 주전자 끓여놨는데 갖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가실래? 저 양평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화투 치자, 응? 근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어머니 소유로 그런 땅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화투 안 칠 거야! 언제든 정신 돌아오셨을 때 저한테 해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잠드셨네. 그 녀석 무거워, 이리 줘. 괜찮아요. 아, 이리 달라니까. 윤석영. 달빛에 보니까 예쁘네. 달빛이 아니라 정원등이네요. 소영이도 앉아라. 네, 어머니. 어제 양평에 우리 땅 보고 왔다. 어땠어요, 엄마? 어떻게 좀 쓸만한 땅이었어요? 유명하고 밭인데 앞으로 밭진색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 아니 근데 오빠, 어떻게 그런 땅이 있는데 식구들 몰래 비밀로 했던 거야? 설마 내가 상속권 주장할까 봐 그랬어? 어차피 팔 땐 다 알게 돼 있어. 네 이름도 올라가 있으니까. 공동소유로 돼 있어. 근데 왜 나는 몰랐던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고모한테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 당연하지, 언니. 딸도 자식인데요. 고모 신나겠다. 시집갈미처럼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거기 있는 별장 우리가 샀으면 딱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런지 뭘 쓰게요. 근데 어머니, 별장 같은 거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건 땅을 일부 떼서 팔면 해결이 될 거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왜 오빠? 전원주택 좋잖아. 휴일이면 식구들끼리 내려가가지고 쉴 수도 있고. 그러게요. 할머니도 모시고 내려가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근데 집을 팔 생각이 없나 봐. 전세를 내놨는데 팔지는 않겠단다. 에? 아니 전세를 내놨으면 거기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안 팔겠대요? 집주인 전화번호 내가 받아왔어. 내가 한번 직접 알아보려고. 자, 사모님 세차해 놨습니다. 추울 테니 세차는 왜 했어요? 아이, 그까짓 거 뭐 힘들다고. 아 참, 이러면 어떨까? 내가 아침에 병원까지 태워주고 퇴근도 시켜줘. 그럼 당신도 덜 피곤할 텐데 어때? 힘들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에휴, 힘들 건 없고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그러지 말아요. 부담돼서 싫어. 부담? 지금처럼 해요. 그냥 당신 일 해요. 알았어. 엄마, 내 신발 어디 있어? 아니 내 구두는 어디 간 거야? 아니, 내 구두는 다 어디 간 거야? 아이고 참, 귀신이 코칼로르시네. 신발들이 다 어디 간 거야? 걔가 물어갔나 봐. 신발만 물어가는 걔도 있대. 이거 바보야, 걔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냐? 아니 어떻게 이게 신발이 몽땅 없어질 수가 있지? 여보. 신발도 이렇게 들어왔었나 봐. 아니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내 구두를 훔쳐가냐? 여자 구두만 훔쳐가는 변태도 있대요. 아, 내 구두도 없어졌잖아. 아니 왜들 소라냐? 아, 호떡집에 불났어? 어머니 어머니 신발하고 구두가 몽땅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언니 지금 이상하게 웃음이 나와요? 아니 그럼 울어요. 아 그나저나 나 뭐 신고 치우고 나냐고. 일단 슬리퍼라도 신고 나가야죠. 예? 슬리퍼를 신고 어떻게 출근을 하라고요? 죄송해요, 영숙 씨. 밥상머리에서 뭔 짓이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진아 아빠는 창고에 있는 헌구도 주워 신고 출근했고요. 진아는 허는 동안 고모는 슬리퍼 신고 출근했다니까요. 슬리퍼 신고 나타나 고모를 보면은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아유 나 진짜 근데 할머니 그 많은 구두와 신발을
누가 다 훔쳐갔을까요? 훔쳐가도 팔아먹지도 못할 텐데. 응? 저 할머니. 할머니 고무신도 집어갔나 봐. 할머니 고무신도 안 보였어요. 난 신발 많다. 아니 할머니 신발도 없어졌다니까요. 나는 신발 많어. 할머니도 참. 아 신발 도둑맞았다니까요. 나는 신발 많다. 여기 있지. 내 구두 여기 있지. 아유 할머니. 나 신발 많다. 아니 아니 할머니, 아니 이 많은 신발을 언제 다 갖다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어? 밤새 잠 안 자고 이거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유, 내 거야, 내 구두야, 내놔. 아이고 미치겠다 할머니. 밖에 돌아다닐 일도 없으신 분이 이 많은 신발을 다 뭐 하시게요? 나 뾰족고도 신고 대길이 오빠 만나러 갈 거야. 알았어요, 영숙 씨. 구두 신고 밖에 돌아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요. 맨날 집안에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날 좀 풀리면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응? 할머니 모시고 한강에도 가고 남산에도 모시고 갈게요. 응? 예,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 양평에 있는 별장 새 놓으신 분인가요? 예, 그런데요? 아, 전 그 별장 옆에 땅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그 집을 팔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